안녕하세요. 60대 한국 남자 박광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50대 김명선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하이! 이야, 너무 달라졌네.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이쁘네. 보면 젊었을 때 되게 입술 이렇게 조금 약간 두툼하게 섹시하시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입술도 좀 얇아진 것 같아, 입술선도. 와, 슬프겠다, 이분. 저렇게 이뻤었는데. 와. 왼쪽은 확실히 저 사람 뭐 배우나 뭐 유명한 사람이겠다 하는데 오른쪽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네. 네. 정말 슬프겠다. 아니 그리고 특이한 게 젊었을 때는 저렇게 이마가 넓으니까 되게 환적이 환하고 보이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넓은 이마가 더 넓어지셔서 그런가 조금 그죠. 이분 난 저기 같아. 그 새끼에 나오는 탕웨이? 탕웨이. 탕웨이 닮았네. 미인이네. 몇 년생? 30년생. 우리 엄마랑 비슷하네. 이분은 심지어 학자셨어요. 그래가지고 200개가 넘는 논문과 책과 그런 것도 다 느낌이 난다. 어쩐지 지적으로 생겼었는데. 아니 연세 드신 모습에서도 약간 그 뭐라 그래, 약간 그 꼬장꼬장한 느낌?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, 나는 뭔가 많이 배운 사람, 그냥 그 학식이 있는 사람 같이 눈동자에 그게 있네. 이 사람은 장국영이 닮은 것 같아. 뭐 중국에 무슨 그 깽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. 그죠? 그죠. 저는 이제 형사. 잘 맞추셨어요. 이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84세이시고요.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액션 배우로 굉장히 유명해요. 느낌이 있어 벌써. 저 여자 배우는 많이 본 것 같아. 그치, 어디서 본 것 같아. 젊었을 때 말고 나이 나이 들었어. 그죠. 어디서 봤지? 근데 약간 인도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. 아니 아마 이어링 복장 때문에 그런가? 복장 때문에 그렇고 있는데 젊었을 때 약간 채시라 닮았어요. 아니 근데 어렸을 때도 이쁜데 커서도 그렇게 미모가 별로 변하지 않았네. 저분은 진짜 안경 벗으면 젊었을 때랑 그게 저게 없을 것 같아요. 현재 82세시고 아직도 이제 필리핀 TV에서 계속 등장하고 계세요. 그 눈빛이 살아있잖아.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이 보여. 되게 곱게 입으셨다. 젊었을 때랑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눈 있는 데가? 쌍꺼풀 수술했나? 젊었을 때 이렇게 화장하면서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잖아요. 나도 나이 먹고 쌍꺼풀 생겼어.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는 눈에 화장이 빠지니까 저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여자분은 젊었을 때 기품 있게 생겼네. 그리고 이게 얼굴 선이 아직 그대로 나. 나는 이쁜 것만 자꾸만 보게 돼. 젊었을 때만 보게 돼. 이 사람은 미인이라기보다는 뭔가 말갈량이 캐릭터가 그러네. 근데 하여튼 개성파 배우일 것 같아요. 이분은 젊었을 때 우리 옛날에 그 50년대 영화에 나오시는 주인공 같이 생겼어. 근데 미간이 굉장히 넓은데 나이 들면서 이게 좁아졌네. 화장법 때문에 그렇지 않나? 그래? 약간 그런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주연할 얼굴은 아니야. 조연? 근데 뭔가 또 안에 개성이 있을지 모르지. 와, 이 사람 소피아 로렌은 닮았네. 톤이 굉장히 굵고 뭔가 섹시한데. 이분 또 나이 드신 모습은 어디서 또 많이 봤어. 섹시한 그 스타일의 그런 배역을 많이 맡았을 것 같아. 이제 진짜 약간 좀 서양적인 느낌.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여배우보다 더 이쁘네. 내가 필리핀 스타일인가? 고양이상이네 약간. 네 맞아요, 고양이상. 근데 남자들이 고양이상 좋아한다 그러던데. 아니에요? 근데 나이 먹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게 이 사람은 악역을 많이 맡았을 것 같은데.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. 악역으로 필리핀 TV 그 드라마 계에서 엄청 유명하셨고.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나이 들어서도 눈빛이 보죠. 이 동공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갔잖아. 아마 100한 마리 달마시안을 저기 필리핀에서 만들면 이분 주연하셔도 될 것 같아. 이 사람 그 얼굴은 왼쪽 기품 있게 생겼는데 오른쪽은 그 이멜다 여사 많이 닮았네. 이멜다 여사가 미스 필리핀 했나 막 그랬을 거야. 아니 근데 미소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채시라 닮은 것 같아.
저 신성일님 아니신가요? 근데 왼쪽은 누구 닮았냐면 젊었을 때는 엘비스 프레슬리 젊었을 때. 나이 들면 입술도 얇아지나? 탄력이 죽어서 그런가? 그런가요? 어 근데 남자들도 잘생겼네. 우리나라 아, 배우들보다. 잘생겼어요. 세계적인 시장에 나가도 될 것 같은데. 오 젊었을 때랑 나이 먹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나네. 젊었을 때도 되게 이렇게 그 만화의 공주나 뭐 이런 걸로 나올 것 말고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도 뭔가 막 조금 만화 캐릭터 같아요. 근데 젊었을 때는 뭔가 남자들한테 매력을 엄청 풍겼을 것 같아. 젊은 사람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을 것 같아. 제 코멘터리를 읽으시나 봐요. 필리핀 시네마에서 오리지널 판도 파탈로 유명한 그렇죠. 아 여자니까 잘하는 거지. 사람 보는 눈이 어. 아 이 사람은 배우 같지가 않고 꼭 가수 같네. 되게 선한 이미지가 있어. 그러면서 반면에 또 악한 이미지도 있고. 그래서 폭넓은 연기를 했을 것 같아. 원래 선함과 악함이 공존해 있으면 진짜 진짜 좋은 배우라고. 가수 같은 느낌이 더 드네. 역시 수컷은 털이 중요해. 머리털이 없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지만.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도 되게 약간 이렇게 엘리트 쪽에 연기를 했고 나이 들었을 때 무슨 박사나 뭐 그런 쪽에서 나는 젊었을 같아. 때는 반항아 약간 말썽을 부리키는 캐릭터 같아.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더 닮은 것 같아요. 제가 기억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근데 그게요. 재주가 많을 것 같아. 막 연기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다재다능한 사람 있잖아. 만능 엔터테이먼트 그런 것 같아. 필리핀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부르는 와 맞췄네. 약간 그런 게 있네. 여기 눈 주변에 여기가 이마하고. 아 이 사람은 주연 같지는 않고 조연급의 개성 있는 개구쟁이 개성 있는 얼굴 조연급 우리나라로 치면 성동일 성동일. 아 저는 이쪽에 남 저기 나이 드신 모습이 약간 그 주연 배우님. 네, 약간 조금만 더 이렇게 얼굴이 뚱뚱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자 이분은 배우를 하시다가 정치인이 되셨는데 필리핀의 13대 대통령까지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이 정치인 느낌이 들잖아. 근데 이쪽은 깨끗하게 원래 정치인들은 세계 어디를 봐도 아휴 좀 인상이 안 좋게 변해.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. 알아서 자르실 거예요. 오 나이 들어서 기품이 더 있네. 교양 있게 얘기하는 시어머니 역.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예전에 그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김영숙 배우님 그분이랑 조금 닮았어요. 일단 미인이네. 잘생겼네. 네. 딸과 엄마 같네. 여기가 그 우리 그 소피 마르소 비슷하네. 소피 마르소 내 생각인가?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배우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보면 그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. 우리가 항상 친숙한데 우리가 모르는 배우를 단적으로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보니까 마음이 아프지. 또 어떤 분을 보면 또 정말 잘 늙었구나. 이런 분들도 있고 보면 나도 잘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특히나 또 예뻤고 잘생겼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변해간 모습 보면 좀 되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서글플 것 같기도 하고 세월을 겪으면서 나이를 먹는 만큼 이렇게 삶의 연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결코 나이를 먹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본인들이 쌓아온 어떤 그런 이제 삶의 뭐 연륜이나 경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쌓아오셨다면 아 내가 나이를 먹은 게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고 어떤 분은 진짜 더 곱게 늙으신 분 있고 어떤 분도 아니신 분들 있어서 똑같이 잘 늙어야 되겠다.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참 공평치 못하다. 이쁜 것들은 끝까지 이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젊었을 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? 아예. 아까 얼핏 듣기로는 젊었을 때 잘생기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. 아